MMA 룰이 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붉은색 트렁크의 조동조 그리고 검은색 트렁크의 류창현 선수입니다. 네, 사우스포의 류창현 한 방을 노릴 것 같습니다. 라이트 한번 뻗어보는 조동조. 조동조 선수가 무른하게 기회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또 최대한 좌우로 흔들어지면서 상대방 팔치를 안 맞으려고 하는데 상체 움직임은 이 주동조 선수 더 적긴 합니다만 침착하게도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네, 잘 보고 지금도 자, 다시 한번 라이트 들어갔고요. 아, 지금 안면 쪽에 좀 허용을 했는데요, 류창현. 그렇죠. 주동조 선수 레이가 킥. 킥도 위험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투. 다시 레그킥. 상대로 응시하고 있는 주동조 선수고요. 류창현의 아웃사 레그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두 선수가 플라이급이다 보니까 굉장히 움직임이 빠릅니다. 예. 헌드입니다. 랩트.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는 주동조. 주동조 사이드 스텝. 주동조 선수 같은 경우는 멀리서 펀치를 내밀지 않고 근거리로 붙었을 때도 치는 펀치를 많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렛츠. 아까보다는 좀 더 덕이 많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지금은 마우스피스가 좀 빠졌는데요. 지금 초반에 약간은 이렇게 맞고 있다가 그 맞는 것으로부터 배웠는지 거리를 조금씩 익혀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주동조 선수가 지금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류창현 선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피하고 펀치를 치는 동작이 굉장히 노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라이트가 정확하게 들어갔던 장면이었고요. 젊은 선수라 예. 그런지 이 펀치 충격은 금방 벗어난 것 같긴 합니다. 아, 자, 정말 운경 지효를 만난 것 같습니다. 또 예. 뭔가 펀치를 뻗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네, 거칠게 또 저렇게 또 거칠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쉽게 또 한 방을 못 노리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편하게 펀치를 날렸었는데 지금 유창현 선수가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주동조 선수도 매우 신중한 움직임이고요. 네, 유창현 선수가 계속 머리도 움직여주고 다리도 쉬지 않고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캐. 오, 라이트 하면 들어왔습니다. 자, 데미지가 조금 있을까요? 네, 주동조 선수가 굉장히 조금씩 케이지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데미지가 좀 있을 거예요. 네, 머리가 살짝 제쳐졌던 류창현 선수였고요. 다시 한번 하면 네, 다시 한번 역시 주동조 선수가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상대가 데미지 입은 것 같다 해도 잘 보면서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남문 선수가 정말 얄밉거든요. 예. 자기 볼륨만 보면 류창현 선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진 것 같아요. 오, 백스핀 블로우. 하지만 허공을 갈랐고요. 지금 좀 류창현 선수 출혈도 발생을 했어요. 네, 이제 태클을 시도하려 했었는데 이번에 거리를 또 쉽게 안 줍니다. 예. 자, 이 MMA 룰인데 지금 택다운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요. 스탠딩에서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들어오라고 류창현. 도발을 하는 류창현 선수. 네. 아, 주동조 선수 절대 안 당합니다. 그냥 거리를 보고 자, 본인의 거리 그리고 본인의 스탠스를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드디어 첫 테이크다운이 나오나요? 그렇죠. 클리치 상황 더블 언덕 잡아주고 있습니다. 류창현 뭔가 좀 떠나는구나. 빠져나오면서 니킥. 정말 최무배우 말씀처럼 이 주동조 선수는 정말 얄밉게 자기 거리만을 잡고 하네요. 예, 노련함이 바탕이 생겨요. 예. 예. 그러니까 상대가 느꼈을 때는 얄미울 수 있는데 이게 뭐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라이트! 따라가면서 유창현 선수가 조금씩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동작이 커지다 보니까 주동조 선수가 오히려 잘 피하는 것 같습니다. 더. 네, 이제 마지막 10초입니다. 주동조 선수는 끝까지 보고 네,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대결 경기 결과는 판정으로 정해지겠습니다. 이번이 또 데뷔전인 유창현 선수는 올해 만 18세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잠시 후에 네, 여기서 크게 한 방 라이트를 맞았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주동조 선수가 절대 따라가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런 손맛을 느끼면은 더 따라가서 공격을 하고 싶은 맞습니다.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이 인간의 욕심인데 그걸 잘 누르고 있었습니다. 네. 아,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매우 침착한 모습의 주동조 선수였고 19대 20 레드 3대 0으로 자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주동조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따내는 팀 매드의 주동조 선수입니다. 네.